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쉬는 날 여기 어디냐면요, 저기 가평에 있는 남이섬이에요. 남이섬. 네, 뭐 서울이나 경기도에 사신 분들은 한 번쯤은, 뭐 한 번이 뭐예요, 저도 한 다섯 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여기 남이섬인데요, 일단 쉬는 날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저 가족들이, 그래서 저랑 와이프 또 애들 세 명 같이 이렇게 왔는데요, 힐링하고 너무 좋네요. 사람이 좀 많긴 하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많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남이섬에 왔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그 남이섬 도착해서 입구 앞이에요. 제가 한번 사람들 많이 왔는데 한번 싹 보여드릴게요. 따라따라. 네. 그래서 저기 지금 우리 애들이랑 와이프가 저 뒤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동굴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동굴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는 가족 단위로 애들만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저기 가면 또 어떤 행사 하는데 행사 모습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암튼 네, 모처럼 또 이렇게 쉬는 날 또 저 맨날 월화수 뭐 근근거 한다고 또 일만 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와이프가 12월 달에 캐나다로 뭐 유학을 가요. 3년 동안.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국에 있고요. 저는 뭐 구독자랑 그리고 계약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고요. 앞으로 기러기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저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캐나다 갔다 오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여기 남이섬에 있는데 너무 좋고요. 가족 단위로 오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말고 저기 앞에 경치 좋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있다가 또 한번 브이로그식으로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가 한 3시 정도에 도착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남양주 별내 살잖아요.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그래서 제가 4시 정도 여기 도착을 했는데 이게 거의 다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침 일찍 와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저는 뭐 4시에 왔으니까 한 7시 8시 여기 솔직히 몇 번 왔기 때문에 2, 3시간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저기 뒤에 좀 약간 들리세요? 예, 행사에서 뭐 이렇게 디스코 음악이 계속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가족 단위로 많이 둘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는 숲속, 남이섬은 뭐 잘 아시겠지만 숲속이 많잖아요. 저긴 또 누가 가족 단위로 배드민턴 치고 있고요. 네, 이쪽에 좀 이따 갈 거예요. 이쪽에 뭐 행사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소음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아무튼 요즘에 이제 저도 본부장이고 조직을 이끄다 보니까 뭐 금수법으로 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영상을 제대로 못 올리는 점에서 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말라 해야죠.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고객의 알 권리를 좀 침범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쉽고, 하지만 뭐 이 또한 지나갈 것 같고요. 네, 또 저 보호망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연락 오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가족들이 캐나다로 가니까 그때까지 좀 가족들과 좀 좋은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또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당첨 못해진 분들 좀 많이 좀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아무래도 12월 달 크리스마스 날 또 여러 가지 행사하고 또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 좀 덥긴 하네요. 제가 반팔을 입었는데 좀 덥긴 하고, 일단 여기는 한 두세 시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좋은 경치 있는데 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기 지금 애들이 놀이터에 지금 왔네요. 예. 예. 놀이터에 와가지고, 아, 우리 그 천우 하준이가 5학년, 4학년인데 놀이터에서 놀 나이는 지났는데 그냥 일반 놀이터가 아니고 나무로 돼가지고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네. 여기 우리 애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얘들아, 뭐해? 아, 그래. 태아야, 안녕하세요. 자, 하준아, 왜 다쳤어, 어디? 아니요. 괜찮아? 아니요. 자, 우리 하준이,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왜 막으시면 안 되죠? 자, 우리 하준이가 창피해서. 자, 우리 천우도 저기, 아빠 모자, 아빠 모자이크 처리 안 할 건데. 야, 태아, 어디 가게? 태아, 여기 한 번, 어디 가? 네. 짠! 우리 애들이, 예, 좀, 찍는 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네. 남이섬 한번 오세요. 가을 때 단풍도 있고 경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셔도 정말로 네 좋은 것 같아요. 뭐 입장료는 무료니까 물론 좀 배는 좀 나오겠지만 여기 지금 공작새가 지금 봐보세요. 여기 공작새가 지금 예. 얘들아 만지면 안 됐지? 저거 닭이 아니야. 저거 공작새야. 닭이 아니고. 저 너무 만지면 안 돼. 되게 크지 얘들아. 만지지 말고. 네, 애들이 좀 공작새를 처음 보니까 처음 본 것보다 이제 실제로 앞에서 예 확실히 예, 크긴 크네요. 네,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네. 얘들아 너무 쫓아다니지 마. 네. 예, 바로 앞에 있는데 야, 크긴 크네요. 뭐 닭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아무튼 좋은 영상 많이 올릴게요. 네. 네, 여기는 또 거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또 거위 오랜만에 봐서 예, 뭐 돼지 소리 난다고 지금 사람 많이 몰렸는데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 거위. 야, 거기가 되게 크네요, 지금. 장난치지 마, 이러는 것 같아. 장난치지 마, 이러는 것 같아. 소리가 되게, 그지? 지금 뭐 먹고 있나, 지금? 태아도 좀 줘봐봐. 깜짝이야. 되게 크다. 토끼다. 어떻게 할까? 귀엽다. 저기 토끼가 또 있네. 뭐 토끼랑 아기 토끼네. 토끼야. 저기 검색 있네요. 토끼가. 토끼야. 뭐하니? 또 도망가네요. 네. 깜짝이야. 안녕. 거위. 우리 아닌 거위가 되게 크다. 먹을 거 주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야, 뭐 저 강아지가 또 옆에서. 예, 지금 사람들이 많네요. 와. 거위 친구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예. 예,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가운데 중심인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사람 많아서. 지금 우리 셋째 애기가 거위한테 물린 것 같아요. 아까 막 밥 주다가 뭐 쪼가쪼가 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사람 되게 많고요. 여기서 일단 바이크나 저희는 자전거를 따로 여기서 저희는 타려고 합니다. 예. 뭐 순번은 오래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자전거 탈 때 다시 한번 바이크랑 탈 때 영상 같이 찍을게요. 근데 너무 좋네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여기도 경치도 좋고 시간도 널널하고 또 뭐 맨날 일에 쩌들어 살았는데 예 좀 편하게 오늘 하루 가족들과 예 캐나다 가기 전에 지내야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도 너무 좋네요. 네, 예전에 겨울연가 그쪽 찍은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겨울연가 찍은 지 지금 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진도 찍었는데 너무 좋네요. 네. 지금 바이크 타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역시 일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오니까 힐링도 되고 참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일이 참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3년 동안 지금 하면서 제가 정말 계속 일을 했던 것 같은데 3년이 지나고 지금 금도법으로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뭐 지금 가족들이랑 좀 시간 좀 보내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더 알차게 상품 올리고 많은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돌아보고 좀 더 알차고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영상도 좀 고퀄리티 좀 좋은 영상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웬만하면 주말에 좀 일을 했는데 좀 쉬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한 템포 좀 쉬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족들도 12월 달에 뭐 캐나다 놀러 가니까 그 전에 가족들이랑 좀 같이 쓰려고요. 네. 아무튼 뭐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네. 아직 뭐, 여기 남이섬 절반도 안 온 것 같아요. 네.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여기는 남이섬에 다시 아직 놀이기구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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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요? 네, 너무 재밌어요. 예, 네, 여기 뒤에 보면은 지금 높은 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보여줄게.
자, 밑에 지금 다 보이는 곳입니다. 예. 살짝 높아가지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좀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거리감이 있고요. 예, 저기 뒤에 지금 사람들이 이거 하늘 스카이 자전거 타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예. 뒤에 우리 애들, 아빠, 뒤에. 빨리, 아빠, 빨리. 빨리 가겠다. 뒤에 지금, 예, 첫째랑 둘째가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아빠, 빨리 가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빨리 갈게요. 우리 세아는 페달을 안 하잖아. 아빠 마이크가 힘들어 지금. 세아이 인사 한번 해야지. 안녕하세요지. 아유, 예, 세아는 다리가 아직 짧아가지고 못하고 지금 혼자, 예, 혼자 하기 힘드네요. 아유, 하체 부신가 봐요 지금. 엄마! 밑에 지금, 예,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자, 저희 와이프 저쪽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 보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아주 조금해서 안 보이네요. 아, 네, 너무 경치가 좋습니다, 지금. 예, 지금. 예, 사람들도 많지만, 날씨가 너무 최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밑에가 지금 다 보이고, 네, 높은 데서 보니까 좀 살짝, 네. 아, 그 뒤에, 천우아지나 어때? 재밌어? 네, 첫째는 이거 타기 싫다고 유치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둘째가 아직 키가 작아서 그래서 혼자 못 타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동반으로 타는데 지금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아, 재밌네요. 자, 세아야. 이게 한번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밑에는 지금 식당 쪽인데 지금 다들, 예, 맛있는 거 먹네요. 저도 이제 슬슬 배고파지기 시작하네요. 저쪽은 기차도 지금 지나가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뭐 피자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저도 배고파서, 네, 저는 이제 그 킥보드랑 그 다음에 자전거 좀 빌려야 했는데 시간이 늦었다고 마감됐대요. 그래도 애들이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 이거 스카이 자전거도 타야죠. 네. 앞에 사람이 빨리 안 가가지고 제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빨리 갈게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안 와가지고. 안녕.